네, 저 눈썹 좀 반쪽밖에 없는데 좀 예쁘게 그래서... 찍어줄래? 아, 죄송해요. 아, 손 좀 높게 아, 들고, 어? 쫙쫙. 이렇게 쫙! 떡볶이? 떡볶이 넣어. 삼겹살. 삼겹살 넣어. 삼겹살 찡해, 찡해. 가서 구워 먹어야 돼. 일단 볶음 우동 먹어야 되고 김치볶음밥이랑 김치볶음밥 잔치국수랑 떡볶이 먹어야 돼. 뭘 추가시킬까? 아니면 오므라이스 하나 추가할까 여기다가? 그래? 이 정도면 된 것 같아. 전화를 해볼게. 여기 라볶이 하나랑요 못난이랑 돈가스 김밥 하나씩 하고 볶음 우동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오므라이스 네 오므라이스까지요. 완벽해. 음료수 사야 되나? 필라테스 안 돼요. 안 돼요. 살살은 절대 안 돼요. 갈까요? 엉덩이 허벅지 힘을 주고 마시고 앉아요. 그치? 다시 올라왔다가 열 올라갔다. 그치? 앞으로 나가요. 앞으로 나가요. 앞으로 나가는 거 유지하세요. 10초 왔다가 둘, 셋 가서 안 돼 안 돼. 네, 키 끝에서 어깨 끝은 계속 멀어지게 팔꿈치 조심하고 잘했어. 또 해요? 해볼게요. 네 이따가 셋 마시고 오! 좋아요 후 일곱 그대로 유지 중요 후 좋아요 마시고 머리 올리고 머리 올리고 이거네 볶음 우동. 아니, 이거야? 어 이거야 우동 여기 있어. 불고기 얘기 안 해서 그냥 볶음 우동 먹어. 괜찮아. 볶음 우동 불고기 볶음 우동이라고 해줘야지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 떡이야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. 약간 오랜만에 김밥 오랜만에 먹으니까 약간 소풍 온 느낌이다. 어우 맛있다. 뭐 오늘은 분식을 먹어요. 인경 씨? 네. 맛있게 먹으세요. 먹을 때 조용한 편이라서 우리가 먹을 때 제일 조용한 애들이. 근데 그 어떻게 돼? 그 식이 조절밖에 없. 아니 근데 우리 다 셋 다 밸런스 나쁘진 않은데 그냥 마른 비만이래. 우리도야. 마른 비만이 무슨 뜻이야? 응. 말랐는데 내 근육이 근육보다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되는 근육보다 지방이 더 많아. 어떻게 그 나은 거지? 일단 볶음 우동, 김치볶음밥이랑 잔치국수랑 불고기 볶음 우동이라고 해줘야지. 시켰네. 잘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어렵다. 생각보다 카메라 무겁네요. 여러분은 지금 저의 등교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. 여기 저희 멀리 보이는 게 저희 학교인데 정말 언덕에 있죠. 그러면 애들 지금 리허설하고 있지? 만나서
이거 이렇게 돌려도 돼. 너가 찍어줘. 아, 내가 찍어줘도 돼? 어. 좀 예쁘게 나오고 있어. 네. 정말 예술 학교에서는 잊을 수 없는 묘미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계속해, 계속해. 형이 됐다 그렇게까지 계속해. 진짜 예술 학교에서니까 이렇게 이런 공연도 하고 돈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만 더 공연하고 싶어요. 안녕히 계세요, 신혜님. 수고하셨습니다. 저희는 숙소 들어가는 길입니다. 훌라훌라라라라. 그러니까 저희가 끝나면 꼭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어, 아저씨 왜 그거 없어요? 2분 돼지 김치찌개? 그거 먹으려 왔는데. 아, 그게 진짜 짱인데. 저 크리스피 치킨 했어요. 추워가지고 볼이 빨개졌네. 오늘은 뭘 골랐냐면요, 치즈, 닭다리, 부리또, 저희가 자주 오다 보니까 저희 아저씨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셔가지고 쿠팡을 가끔 넣어놓으실 때가 있어요.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. 야! 정원! 이게 저기! 김예원님, 이제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. 그녀는 어제도 밤을 샜습니다. 밤을 새고 학교에 다녀왔죠. 김예원 양이 유일하게 잠잘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저녁 시간뿐입니다. 김예원 양. 예원아, 이제 일어나야 돼.